노란 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게 유효하다는 헌재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제기한 두 건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 대해서 노란 봉투법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방송 3법은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고 법사위 심사 지연 이유도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노란 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에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 의결한 뒤 본회의에서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퇴장 속에 무기명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했고 국민의힘 측은 법안 심사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